할렐루야. 9월 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중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로마서 7장 얘기 속에서 특별히 율법에서부터의 자유가 뭘까? 인간은 평생 율법의 종이 됩니다. 또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그런 외형과 그런 마치 아름다운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을 때는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의감으로 또 사회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남에게 도움을 줌으로 이것 가지고 마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그래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공덕을 쌓으면 그 덕에 대한 보상을, 리워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원론을 얘기할 때 훨씬 더 실감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도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심지어는 어느 기독교의 구교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마치 기도문을 여러 번 암송함으로 쌓아놓음으로 뭐 응답의 어떤 이르는 과정인 것처럼 오해를 줄 만한 그런 설명도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은 불교죠. 자, 불공이라는 것 자체가 공을 쌓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사회적인 종교는 다 반사회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공을 쌓는 것이 매우 큰 어떤 면에서 정의요, 그것이 바로 그 종교의 기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구원론은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썩어질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을 섬겼다? 매우 신심이 깊어요. 불공 들인 사람 신심 깊어요. 정한수 떠놓고 산신령한테 절하는 어머니의 마음 신심 깊어요. 오늘 우리가 심지어는 무당을 불러서라도 자녀들의 병을 낫겠다고 구판을 벌이는 부모의 마음은 신심이 깊어요. 그 신심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가 생명이요, 거짓된 주인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모세가 얘기했고 구약이 얘기했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의 생명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가리키는 방향 지시등입니다. 그러므로 방향 지시등, 나침판, 그리고 계시판 이런 것을 보면서 목적지에 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었습니다.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성경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난 거고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은 남편에게 매일 수가 없고
자유함을 얻어서 새롭게 시집갈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롯 아닙니까? 이방여인 롯. 남편 죽고 어머니 따라서 고향으로 왔는데 그가 평생 동안 수절구하부하고 살 마음으로 물론 왔겠지만은 그 길가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그 보리밭의 주인이 우연히 그날 나왔다가 롯과 만나잖아요. 그게 보아스 아니었습니까? 옛날 남편은 모압으로 데리고 가서 죽임을 당했지만 새로운 만난 남편은 보아스로서 그가 나를 만난 다음에 재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옛날 남편인 엘리멜렉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운명이 새로운 재혼이 180도 바뀐 사건이 뭐냐? 우리가 죄와 결혼하여 살다가 예수님과 결혼하여 산 것, 율법과 결혼하여 살다가 자기 의로 율법의 만족을 이루며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 만족을 살고 누리다가 그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은혜의 주님과 결혼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왜 홍해가 있어야 됩니까? 홍해는 단절이고 홍해는 사망의 강입니다. 누구한테요? 애굽 세력들한테. 그래서 애굽의 정예군 600승이 바닷속에다 수장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강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리의 강입니다. 그 강은, 그 홍해는 애굽 사람들은 죽이지만 우리는 살리는 강이 된 거예요. 그 강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겁니다. 은혜의 주요, 구원의 주요. 그래서 애굽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고,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고. 이게 바로 오늘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아직도 율법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당신은 율법의 아들이고 구원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은 우리를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간주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의의 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남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지만 율법의 종이 될 순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마하고 의가 만족되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은혜로부터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줬고 선물로 광해를 통과하게 하고 선물로 영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왕 멜기세덱을 붙잡으십시오. 샬롬의 왕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래서 교회는 신부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머리 대신 남편은 신랑인 거예요.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여인처럼 재림으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거고 오신 신랑을 의지하는 거고 신랑을 따라 사는 거고 신랑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신랑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재혼하여 새롭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상급의 인생, 영생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 열매 가득한 인생 후반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